얼마나 지쳤어? 조금. 자, 그러면 곽범 나중에 할게요. 예? 범석이. 아, 지금 태훈이가 지쳤을 때야. 너 타이밍 좀 뺏으려고. 자, 범석이가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FC맨 초대 단장 김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와, 나 노래 많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우리 학창 시절 때 진짜 많이 들었어. 인사를. 여기도. 반갑습니다. 야, 아이돌계가 빡세네. 빡세네. 엄청 세잖아요. 아니, 승환한테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 저는 진짜 저 어렸을 때 완전 동경의 대상이에요. 동경의 대상. 그리고 학교 축제 이럴 때 전부 다 주문을 예, 쳤던 걸로. 어허. 그럼 유명한 누나도 그러면은 카시오페아. 네, 맞아요. 네 누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얘기 들었어. 누나. 아니, 못 들었어. 누나, 한선아 씨. 한선아 씨. 한선아 씨. 아. 한선아 씨. 네. 아, 이러면 안 되지. 한선아 이름부터.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저는 일단 진짜 엄청 우상이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팬이셔서 저희 어머님이 팬이세요? 제 약간 제 나이대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막내 동생을 품고 계셨을 때 태교를 주문으로. 네. 주문했구나. 주문으로 태교 쉽지 않은데 이거. 어머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세요? 저희 어머니가 80이십니다. 누나인데요, 누나예요, 누나예요. 저에게 굉장히 팬이셔가지고. 볼 좀 잘 찬다 하는 핫한 연예인들이 다 들어왔던. 윤두준 씨, 이기광 씨, 이완 씨, 지창욱 씨, 뭐 유준현 씨. 남우현 씨. 남우현 씨, 예, 많았죠. 이렇게 많았었어요. 조기축구계 맨시티 같은. 맨시티. 딱 늦게 말죠, 뭔지. 그때 당시 약간 젊은 팀으로 좀 유명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많았었어요. 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저희 지금 멤버 중에서 혹시 그 팀에 좀 영입하고 싶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도 좋아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단 그라운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잘 맞는 사람들이 좀. 밝은 사람 우리 덜어 있거든요. 여기 덜어 있거든요. 이미 밝아 있어. 밝혀져 있어 이미. 그걸 토대로 얘기하면 이제 곽범 씨.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86이시니까. 아, 동갑이라고? 아니, 컨텐츠를 같이 듀엣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왜요? 뮤지컬 배우 곽필립입니다. 저 하늘이 날 버려도 입체가 소멸해도 받아치는 팔의 힘과 그 육체 속에 붙어질 듯한 가을에 놀지 반드시 끝장을 저는 사실 저보다 한 네다섯 살 더 위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죠? 그때 분명히 제가 동갑이라고. 제가 그때 또 어땠나요? 그때 제가 대답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아니 이상하게 너무 선생님 대하듯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때도 동갑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선생님 대하듯이 대하고 믿기지가 않았나 봐요. 들었는데 믿기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기 지금 동갑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요. 우리 말 나오기에 범티 하나 더 있거든요. 형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어르신 계십니다. 어르신인가요, 여기서? 저는 원래 노안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방송만 나오면 이렇게 노안 소리 듣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한번 모여봐요. 일로 와봐요. 86 범티. 범석이가 준수 옆으로. 저 86. 범석이가 준수 옆으로 가죠. 그래. 나 옆에 가기. 이렇게? 범석이 이야, 이거 어떻게 서도. 야, 뒤에
뒤에서 보는데 뒤에서 뒷모습도 나이 차이가 나 보이네요. 앞모습 안 봐도 뒷모습만 봐도 차이가 나 보입니다. 저는 원래 가수가 되기 전에 저는 애초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형도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또 두 아들이 동시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포기를 어떻게 보면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또 체격적으로 저희 친형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맞아요. 형이 더 커요. 지금 자체 너무 좋지만 항상 남아 있었죠. 그냥 한 켠에는 축구 선수의 나 됐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성공할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보다 더 좋아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남일이 같은 경우네요. 남일이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맞죠. 이 말이에요? 오, 진짜? 아, 바뀌었구나, 이게. 아. 왜 이건 웃기냐. 가수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씨앗이, 불씨가 남아있어가지고, 준수 씨처럼. 듣는 걸 좋아해갖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문? 동방신기 주문을 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걸 부르고 싶다고 지금? 네? 진짜로? 춤추고. 좀 불러봐요. 그럼. 야, 있는 것만 하세요, 그냥. 야, 아니, 어떻게. 어디야, 이게. 방송을 있는 것만 하니. 당황하셨다. 아니, 근데. 그럼 다음 누가 해볼래? 이 뒤에 누가 해? 야, 이 뒤에. 아니, 다음 못하겠는데. 응규. 와, 씨. 이거 못 이겨. 아니, 일단 태훈이도 지치는데, 지금. 야, 너무 힘들어, 이거. 힘들면 얘기해. 네, 형.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친구라고 믿기지가 않지만. 박범이 한 다음에 준수가 할게요. 오케이. 화이팅! 범이 형, 화이팅! 화이팅! 뭐 어렵지 않잖아. 형 힘 빼. 태훈아 지쳤어? 조금. 자 그러면 곽범 나중에 할게요. 에? 범석이. 아 지금 태훈이가 지쳤을 때야. 너 타이밍 좀 뺏으려고. 자 범석이가 먼저 할게요. 아니 지금 태훈이가 저 화이팅! 아니 지금 딱 좋았는데. 자 86 라인 해볼게요. 범석이 됐어? 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난. 야 범아. 네. 오른발에 자신 없으면 왼발로 쳐. 아 자신 있습니다. 그래? 네. 훈련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보여줘 그러면.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줄 거야 아마. 범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정현아, 안 돼? 예? 안 돼? 형. 오케이, 바꿔? 오케이. 어? 네. 아이, 범위 정도는 뭐. 예. 네. 와우, 화이팅 시작! 범위 준비됐어? 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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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상호 치자, 범이 형! 화이팅! 나이다! 예! 예! 천천히. 와. 천천히 해. 가볍게. 오. 나이스, 야! 어우, 노룩 수시였는데. 동현이 형 잘 막는다, 동현이 형 잘 막아. 와! 아! 예! 어우, 누가 안 좋았어? 뭐예요? 아이, 좋았는데. 차분하게. 와! 아! 아유. 아, 까비. 30초.
미쳤다. 범아, 축구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야, 연습 너무 많이 하지 마. 범아, 연습 너무 많이 했잖아. 파이팅! 야, 야, 골대 좀 높여줘라, 좀. 골대 높일게요. 골대 들어.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박범 파이팅! 안 돼! 와, 상호 쳤다, 상호 쳤다. 범아, 뭐야? 위에 누구 있어? 범아! 에이! 좋아. 아, 잘했어요. 좋았다 형. 와. 세 개. 야, 형편 없었다. 자, 오늘은 준수 씨를 일단 테스트하고 임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셜 매치로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대 기자, 오른대 기자. 아홉 골. 많이 넣네. 아! 아! 야, 야, 범아. 연습 너무 많이 하지 마. 발등을 안 피는데 그렇게 되니? 아, 예, 그러니까. 밑에를 차면? 중간을 때려야지? 아니지, 발로 꺾이잖아. 정확히 안 맞잖아. 여기를 보고 차. 약간 누르면서 차. 너 몸이 뜨잖아. 여기 유로. 아, 유로. 유로. 네 발등을 맞춘다고 생각해. 끈 있는 데 부분을. 발등은 펴서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고. 차봐. 네, 어. 그런 식으로 눌 약간 누르자. 좀 더 좋아졌어요. 이게 차면서 들면 안 돼. 발등은 펴서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거 하면서 꺾잖아.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오면 안 되지. 갑자기 여기 도강생들 엄청 많아졌어. 도강 들어야 돼. 그러니까 차면서 이걸 이렇게 들잖아. 네. 그럼 당연히 뜨지. 차면서 그냥 나가야지. 아. 마지막, 차봐. 어, 발목 조심. 오! 아, 그냥 차면서, 아. 그렇지. 근데 원래 이렇게 차는 게 맞아. 잘못 맞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때리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물 줘라. 자, 물 가자! 물. 자, 빠르게. 물 많이 가져와야 돼. 포카리 드셔야 돼, 포카리. 감사합니다. 전해질. 어때? 우리도 쿨링 할까요? 네. 어떻게? 물 좀 드려. 아유, 물이 어디 갔냐? 마법의 상자가. 물 꺼지십니다. 저 쿨링 하세요. 쿨링 하시죠. 한 쿨링 하시죠. 저. 조기 축구보다 이게 더 힘듭니다. 아, 예. 쿨링 해야 됩니다. 야. 아이고. 와. 또 그들 가야지 또. 와, 우물을 팠어요. 예. 아, 이거 말이죠. 지금 예, 수분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 이런 중기 처음이시죠? 예. 예. 어질어질합니다. 아. 편하게. 사라가 미끄러워 보이더라. 아니야, 그냥 미끄러워야지.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 바꿔줘요. 안 바꿔요. 안 바꿔줘. 죽을 것 같아. 진짜. 안 바꿔줘. 와,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너무 좋은데요? 치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거기 앉으세요. 아, 여기서. 어, 나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다리 올라오셨어요? 그건 아닌데. 힘든 거. 못 뛰겠어. 아이고. 저 못 뛰겠어. 저 여기까지. 아,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게 5백이라. 많더라고. 잘하고 있어, 승우. 아,
많다. 아, 옛날에 이렇게 내리고 있어. 더우니까. 네. 종우 돼, 안 돼? 저 됩니다. 괜찮아? 네. 힘들어?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못 뛰겠어?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어? 이제 야, 뒷부분 가니까 이제 발에 볼이 왔는데 뛸 자신이 없어. 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전반전 나쁘지 않았어. 아니야, 5분만 더 해보든가. 아니야, 5분만 더 해보든가. 한 5분, 10분만 그럼 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예, 할까요? 5분만. 5분. 아. 시원할 거예요. 어, 야, 고맙습니다. 아니,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전 괜찮습니다. 너 원래 골키퍼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 어쩐지. 그냥 이게 기본. 그냥 아마추어가 잘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와, 그 어쩐지. 역시 그 조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 건 진짜 크다니까. 아, 감사합니다. 진짜. 랩! 준수, 괜찮아? 죽을 것 같아. 어쩌다 뉴벤져스 선수 교체합니다. 마선호 빠지고요. 아, 김진짜 들어갑니다. 힘들면 말해. 어? 야, 힘들면 말하라고. 예, 예. 어. 신호 주면 바꿔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5분만 더 해본다. 아, 저 안 감독이 이제 김준우 선수한테 그쵸? 괜찮냐, 괜찮겠냐, 바꿔주겠다 했는데 아니다, 버티겠다. 오. 역시 승부근성이 예. 있어요. 예. 그렇죠. 준수님 5분 뒤에 나가요? 아, 그... 저랑 조금만 더 뛰어요. 예? 네? 아, 일단 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수비하지 마세요. 오케이? 수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만 더 뛰세요. 아우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쉰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골 공격할 때만. 오케이 오케이. 도훈아 뒤로 와. 도훈 뒤로 오라고. 봐야 돼. 야, 뒤에 봐야 돼. 뒤에 봐. 야 레프리. 집중해. 자. 그리고 스테이크. 아 요거 요거 선수인가요? 아 허민가 선수와 임남규 선수의 어떤 플레이였는데 위협적이었어요. 네. 끝! 하트! 하짝! 자, 바로 돌려놓습니다. 아, 참 수비 뚫기 힘드네요. 그러네요. 자, 김준수 쪽을 봤었는데. 뭔가 김준수 선수가 이제 후반 들어오면서 조금 움직임이 예, 떨어졌어요. 예, 예. 네. 아. 교체할까? 대진이 형 바꿔줘라. 대진아! 자, 우리 벤치에서 좀 움직임이 있죠. 아, 정대진이 나온다는 거는 김준수 선수를 빼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나오나 보다. 준수 씨 여기서 또 여기 벤치에서 또 벤치 토크. 교육을 좀 벤치 토크도 한번 해드려야겠는데 있잖아 우리 정신 교육에 정신 교육에 태영 같은 거 있잖아. 벤치로 들어가고 김준수가 빠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김준수 선수 충분한 역할을 했어요. 너무 네. 잘해줬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실수나 시원한 거 주세요. 시원한 거. 실수나 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음 주 수요일 뭐 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귀한 남기. 네? 귀한 남기. 다음 주 수요일 뭐 하세요? 오늘 아쉬워서 다음 주 수요일로 한번 볼 것 같아. 왜냐면 축박 오늘 뭐 하셔가지고. 와. 와 진짜 탈진 될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너무 힘든 와, 날이에요. 진짜. 나 다음 주 수요일도 괜찮으세요? 일단 한 주. 이제 여름 끝났어. 이제 여름 끝났어요. 이제 시작 아니에요? 아니 이제 끝났어. 네. 크로스보다. 크로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진짜 윙을 많이 보신 게 느껴져요 그게 진짜. 근데 예전에는 이제 네. 정말 딱 치고 가는 게 네. 약간 저 주특기였는데 뭔가 이렇게 팡 순간 스피드. 어, 오늘은 그 자신감이 아 맞아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치려다가 접게 돼. 맞아. 그것도 있고 날도 덥고 오, 맞아 맞아. 뭐 이러니까. 벌써 숨이 여기 맞아 맞아.
이게. 어, 하나. 준수 씨, 이제 물 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준수 씨, 이제 물 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브레이킹 시간이죠. 아, 예, 여기서 할 일 많아요. 빨리 오세요. 아니야. 해야 돼. 빨리. 아, 신발 신고, 신발 꺼내야 돼. 빨리 와야 돼. 할 꺼내야 돼. 다 같이 온척 해야 돼. 아우, 예. 야, 물 주자. 빠르게. 이게 왜? 땀 많아. 네, 좀 앉아. 세주고. 혜진아. 야, 진짜 한 장 남았어. 돌아뛰고. 아, 너무. 최고. 어, 형 말아. 드셨구나. 다 마셨네. 야, 여기. 여기 넘어진 거? 어, 역시.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셨네.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신다. 오케이. 아, 나는 심지어 교체 들어올 때 날 주셨어. 아, 그래. 아, 뭐야. 언제 들어오셨어요? 언제 들어왔어? 네, 좀 앉아. 여기 넘어진 거? 어, 역시.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셨네.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네. 딱 그냥 패스를 주고받는 게 와. 와. 누구야? 옛날에는 참 오래 뛰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나이스. 매주 하는 거죠, 매주. 매주. 오, 스케줄. 매주 수요일 날. 네. 매주 수요일 날. 되실 때만 연락 줘요. 아니, 맞아요. 주도 돼요. 네. 일단은 준수는 어땠어? 어, 일단 너무 전체적으로 다들 거의 뭐 선수랑 뭐. 거의 선수처럼 이렇게 뛰는데 그 조직력이 너무 놀라웠고요. 여기 안에 제가 잠시라도 껴서 이렇게 축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너무 잘해요, 저도. 너무 잘하시던데, 진짜. 진짜 크로스가 명품 크로스였어.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센스는 있어서 우리 팀에 들어와서 섞이니까 새로 와서 막 튀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오! 아, 약간 준수 씨께서 벤치에 있을 때 이렇게 매주 수요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놀라워서. 오늘 풋살 하신 거 해가지고. 예? 풋살 하신 거 해서 축구 하신 거 한번 더 해보고 싶다고 할까? 맞아. 풋살 하러 들어와서 제대로 좀. 주말에 쇼핑몰 간다 그러더라고, 축구 사러. 아, 뭐, 예. 원래 끝나면 뭐 말들이 많아. 어떻게 수요일마다 나올 거야? 저요? 김준수! 물어보는 거야. 예, 근데 뭐 예, 가끔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도 고민을 해볼게요. 아, 그럼요.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고.